오늘 좀 핑크핑크하죠? 근데 오늘따라 왜 이리 조명이 눈이 부시지? 오늘따라는 부시네? 약간, 이게, 약간 눈부시게 느껴지는 게 지금 제가 살짝 그 동영상 올리는 거 관련 작업을 한다고 눈을 지금 너무 집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모니터를 보는 초점이 살짝 흐려요. 모니터 보는 초점 살짝 흐리고, 채팅방 오신 분 어서 오시고.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상의는 지금 사실 성당 갔다 온그 의상으로 그냥 그 방송을 켰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특별한 날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켰어요. 좀, 그러니까, 이제 성주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옷을 이런 걸 입고 와가지고 그래서 방송을 켰고요. 오늘요? 어젯밤에 얘기했잖아요. 아직 이거 남았어요. 아직 이거 남아서 일단은 유통기한이 좀 짧은 것부터 또 먼저 뜯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먹다 남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요? 이거는 옥수수 크림이고요. 연유 크림. 이제 우유 베이스예요. 우유 베이스인데 우유보다는 이제 연유가 좀 살짝 달죠. 예. 네. 사실 이거는 지금 이제 맥도날드 커피라 맥도날드는 바닐라 라떼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이제 바닐라 라떼를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지난밤에 이거 마시던 거는 바닐라 라떼였어요. 남은 거 그거였는데, 뭐냐 이제 사실 집에 아마 연유가 있었으면요, 이거 그냥 라떼 있잖아요. 근데 요즘 햄버거, 우리 동네 맥도날드도 원래 24시간 영업이었는데요. 좀, 오늘 그렇게 길게 방송 못해요. 이따가, 금방 갔다 오세요, 근데. 이따가 제가 오전 11시에 재방송으로는 안 켜고, 유적 답사 방송 있거든요. 재방송으로는 안 켜지만. 그래서, 어쩌다 이제 합동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네, 나름 유적지죠. 약간 종교 관련 유적을 가요. 성당은 아니고, 성주간인데 성당을 안 가. 성당은 아까 갔다 왔고, 이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성당 다니는 사람도 알겠지만, 1년 동안, 십자가를 벽에 딱 걸잖아요, 항상. 근데, 이거를요, 십자가 뒤에 벽에다가, 십자가 위에 걸어놔요. 1년 동안. 그리고, 이거를, 제이수요일 때, 태워서 예식 때 쓰고, 이 성주간, 성지 주일 때, 이거를 다시 갖고 와요. 다시 받아요. 새롭게 나뭇가지를 받아서, 이따가 십자가에 있다 이제 걸어놓는데요. 춥고요. 아프리카 TV에서 중계권 없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 중계권 없을 텐데. 예, 네, 중계권 없어요. 중계권 없어서 못 틀어요. 중계권 없는 거는 방송할 수 없죠. 하면 정지되죠. 뭐냐, 감스트님이 가끔 토크 방송 하는 날 있잖아요. 그리고 공지를 자막으로 적잖아요. 중계권 없어서 축구 못 한다고. 더군다나 감스트님은 팝이니까 만약에 그런 거 틀면 더 세게 제재를 받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근데 관련 소식은 지금 제가 잠깐 문자 중계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문자 중계 볼수 있잖아. 국대 축구 일정 국대
오! 1대1인데? 오. 망하진 않네? 잠깐만요. 누가 골랐는지. 아이, 진짜. 그치, 우리가 아일랜드 필드 플레이, 내가 예상했어. 북아일랜드 필드 플레이한테 내가 실점할 것 같진 않았어. 근데요. 우리가 전반 6분에 선제골 넣고요. 전반 19분에요. 수비수 자책골 나왔어요. 그래서 1대1 동점이에요, 지금. 아, 지금, 아, 현지에서 하는 거라서, 그, A매치데이라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차출됐네. 손흥민 선수 뛰고 있네요. 역시, 등번호 7번, 손흥민 선수. 역시 뛰고 있었어. 433. 역시 손흥민 선수 뛰고 있었어요, 지금. 그렇고, 다행이네요. 지고 있진 않네. 그건 다행이네. 근데 솔직히 북아일랜드면 유럽에서 강팀은 아니거든요. 확실히 북아일랜드면 약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축구를 다 잘하진 않아요. 그 영국이 다 축구를 잘하진 않고요. 그 아이고. 영국이 축구를 다 잘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 스코틀랜드는 좀 해요.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스코틀랜드가 가끔 월드컵을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스코틀랜드가 약간 살짝 좀 그렇고 그 이제 그게 있어요. 그 뭐냐? 갑자기 내가 뭘 생각이 안 나네. 그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영국, 잉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북아일랜드가 있고 웨일스. 이렇게 네 개의 축구 협회가 있거든요. 영국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로 갈렸잖아요. 아일랜드는 가톨릭이고요. 그 스코틀랜드가 종교가 스코틀랜드는 성공회가 아니에요. 스코틀랜드가 성공회가 아니고요. 잉글랜드는 성공회고 웨일스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종교 문제라든지 민족 문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약간 살짝 갈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앤디류 카네기가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존 F 케네디는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지반이 아일랜드 출신이고.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 이제 앤드류 카네기 같은 경우는 그딱그 이민 세대고요. 아마 그때쯤에 그 케네디 가문의 그 조상도 아마 그 이민을 왔을 거예요. 친가 쪽이나 외가 쪽이나. 그러다가 그존 F 케네디의 할아버지 대가 와서 이제 성공을 한 거지. 그존 F 케네디 외할아버지가 보스턴 시장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했었고. 그랬고. 이따가 그거 얘기나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하나 먹었으니까요. 나 지금 뭐 하나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 다시 찍고 싶은 거 있거든요. 녹화 좀 잠깐 뜰게요.
잠깐만, 독창성, 미래성. 이거 잠깐만 좀 켜고. 캡처. 윈도우 캡처. 이거 잠깐만 좀 켤게요. 안녕하세요. 아이씨, 엔지 폴더 여기. 자, 시작부터 지금 엔지가 나가지고, 예, 엔지가 나서 잠깐. 닫을게요. 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에서 역사 교육 방송, 시사 교육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라고 해요. 이제 저는 원래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작할 때 전후로 이미 그 스포츠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스포츠 중에서 야구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 장비가 많이 열악해서 그동안은 야구 경기를 중계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작년에 야구 시즌이 끝나갈 때쯤에 이제 다이렉트 방송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포츠 방송을 좀 병행을 해보려고 이제 테스트 차원에서 이제 축구 경기를 거의 송출하는 정도, 송출하고 그냥 보는 정도로만 그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드루아 프로젝트를 보고 제가 이제 스포츠 BJ 육성과 관련해서 좀더그 스포츠 컨텐츠를 좀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보고 싶고, 이제 교육 방송과 함께 스포츠 방송을 함께 병행하고, 정말 이제 정식으로 병행하기 위한 그런 이제 좀 교육 기회가 와서 이번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야구 기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야구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기자의 관점에서 이 선수에 대한 뭐 특정 선수 기록 분석 아니면 뭐 경기의 흐름 분석, 뭐팀 간의 전력 분석, 그러니까 주로 뭐 중립적인 관점일 수도 있고 특정 선수의 관점일 수도 있고 이제 또 경기를 진행하면서 기자의 속마음, 뭐 경기가 어떻게 좀 진행돼야 뭐좀 좋은 컨텐츠가, 재밌는 컨텐츠가 또 나올 것이다. 그런 이제 기자의 속마음도 제가 솔직하게 밝혀내는 그런 색다른 스포츠 중계 방송을 만들어 보고 싶고요. 이번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다른 스포츠 BJ들과도 교류를 하면서 좀더 재밌는 방송 함께 해보기 위한
그런 기회가 돼서 정말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이번 교육대 선발돼서 이제 제가 스포츠 BJ로서도 좀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지원 동영상 녹화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왠지 맘에 안 들어. 한번 녹화 좀 다시 뜰게요. 한번만 좀 다시 뜰게요. 원래 처음에 하는 게 보통 좋은데.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에서 역사 교육 방송과 시사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라고 해요. 저는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야구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방송 장비가 좀 많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야구 중계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이렉트 방송 기능이 생기고 나서 올 시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야구 중계를 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실제로 시범 경기 때 다이렉트 방송도 해보고, 경기장 직관 방송도 한번 연습은 해봤어요. 그런데 스포츠 VOD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 TV만의 그런 스포츠 중계의 묘미를 좀더좀 살릴 수 있는 방송이 어떻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이런 거를 좀 어디서 좀 배울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드래프트 루키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보고 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교육 BJ로서는 한 3년 이상을 방송을 해왔는데 저는 이제 스포츠 BJ로서는 아직 초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육 기회를 통해서 이제 스포츠 교육과 스포츠 컨텐츠 교육도 받고 또 이제 운영자님들한테 또 다른 노하우도 좀 전해 듣고 또 이제 다른 BJ들과의 교류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만약에 이번 육성 프로젝트 교육생 1기로 선발이 되면 저는 이제 기자의 경험을 살려서 이제 스포츠 기록적인 측면, 뭐 중립적인 측면, 때로는 제가 특정 선수의 대기록 달성을 위해서 가끔은 편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관점을 오가면서 또 이제 기자들의 속마음까지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중계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야구 경기가 없는 월요일 밤에는 이제 주간 야구 소식, 뭐 주간 스포츠 소식을 한 번에 모아서 토크 방송도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중계, 스포츠 소식 토크 등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방송할 수 있는 BJ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에이, 몰라. 이걸로 해. 이걸로 할게요. 그래. 이게 여기까지 하는 게 나을 거야.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막 좀 붙여서. 이번에 좀 뽑혀야지. 이번에 좀 뽑혀야지, 한번. 뭔가 열심히 시도를 해보는 게 사실 좋죠.
글쎄요, 근데 선발이 안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근데 서러울 것 같아요. 저는. 안 되면 좀 서러울 것 같고. 자, 그러면, 아, 지금 제가 관련해서 잠깐 뭐좀 그, 좀 돌릴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잠깐 뭐좀 켤게요. 어차피 좀그 천천히 먹을 거긴 한데요. 잠깐만 뭐좀 확인 좀 해놓을게요. 내가. 오늘 방송은 그렇게 길게는 안할 거예요, 사실. 한, 자, 아까 한 20몇 분에 방송 켰나? 잠깐만, 나 방송 몇시 켰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뭐야, 저 신입 BJ는 무슨. 아니, 신입 BJ가 이렇게 잘 떠? 신입 1회차? 아, 동시송출하고 있구나, 저분. 동시송출하고 있구나, 어쨌든. 어쩐지 시청자가 많더라, 동시송출이라. 같고요. 네. 근데 사실 동시송출하면 그런 건 편해요. 그 동시송출하면 이제 그 풀영상이 유튜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쪽은 이제 유튜브 쪽은 그게 동영상이 영구 보관이 되는데 지금 제가 광고 수입이 안 떠요. 유튜브 쪽은. 예, 그래서 제가 동시송출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동시송출을 할 시스템 사양도 안 되고. 아, 네. 연하직이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길게 할건 아니긴 한데 잠깐만 지금 저뭐좀 켜놓고 올게요. 여러분들. 아, 어떤 버거 사왔어요? 어떤 버거 사왔어요? 들어만 드릴게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실 이제 성주관이라서 이거 성당을 갔다 왔거든요. 여기 이제 1년에 한번 이런 걸 받아요. 그 부활절 전주에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한 주가 있어요. 그 성주간이라고. 그걸 이제 준비하는 주간인데 공교롭게 오늘 낮에 이제 이따 낮에 제가 성주간인데 아, 학교에서 뜯고 다녔던 나무예요. 근데 이거 나뭇가지를 이걸 쓰기는 해요, 성당에서. 그래서 이거를 쓰는데 그 미사 때이 나뭇가지에 축성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십자가를 벽에다 걸잖아요. 그벽 사이에 그 걸어놔요. 1년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이 걸어놨던 이 성지 가지를 딱 태워서 그 이제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그 제1수요일에 또그 예식을 써요. 그때 한번 쓰고 또 이제 그 성지 줄때또 이걸 새로운 거로 받고 그런 이제 순환을 하는데, 오늘 낮에 제가 이제 그 길상사라고 사찰을 가요. 재방송으로는 안 켜요. 공지 보시면 알겠지만 재방송으로 안 켜고 하나님 방송으로 켜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밤에 그 명동성당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핸드폰을 확인을 못하는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성당에서 뭐 기도나 뭐 미사하거나 그런 중에는 제가 핸드폰 안 보니까. 그래서 그 핸드폰을 딱안 보는 시간대에 딱그 길상사 가는 인원을 모집을 한 거예요. 모집을 했는데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확인해보니까 이미 마감되는 인원이야. 그래서 마감이네요 하고 댓글을 남겨놨더니 한명 취소돼가지고 지태님 오세요. 그래가지고 지난밤에 그 한나님 방에 그 이제 매니저분이 제 방송을 잠깐 들어온 거예요. 방송 끝나고 제 방송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준 거고요. 일단은 오늘 뭐냐 한나님 방송을 켤 거지만 그 시주금액 현찰은 한나님 별풍으로 쏠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별도로 현찰 이외에 좀 쌀은 좀 나눠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9명, 10명 정도가 거기서 이제 절 밥을 그 얻어먹는 거니까 좀 쌀은 좀 갖다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좀 나눠야죠. 사실 그리고 제 방에 이 베란다에 쌀을 보관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맘만 먹으면 쌀을 나눠드릴 수 있어요. 쌀을 나눠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밥해 먹는 쌀인데 좀 나눠드린다고. 저도 제가 밥은 할줄 아니까. 아, 그분은 이제 원래 이제 역사 방송하는 분, 그 역사 스캔들 하는 분이죠. 지금은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 데뷔 방송도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교육 BJ를 하기로 컨텐츠 방향을 그 정한 계기 중 하나가 이제 한나님 역사 스캔들 하는구나 해가지고 살짝 이제 벤치마킹을 했지. 그러다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 이제 작년에 이제 BJ 골든벨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돼서야 이제 실제로 좀 교류가 있었죠. 아, 저 야구 기자는 방송하기 전부터 했었어요. 방송 경력보다 더 길어요. 방송 경력보다 기자 경력이 더 길고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에서는 제가 이제 그동안은 TV 수신 카드가 없어서 그리고 TV 수신 카드가 있어도요, 우리 집에 그 안테나 시스템 때문에요, 제방 PC로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안테나를. 그래서 사실 야구 방송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구 기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드루아 프로젝트 이번에 계속 지원을 해보려고요. 제가 그런 사연이 있었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운영자님한테 그 메일로 좀 알려드리려고요. 몰라, 운영자님한테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건좀 어필을 할 거고요. 어쨌든 저는 스포츠 BJ 메달이 없으니까 이런 거그 드루아 육성 그거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교육만 했던 점을 해가지고 스포츠에서는 아직 초보니까. 아, 역전패요? 그거 자책골 하나 있어서 그런 거잖아. 그거는 수비진이 실수한 거 맞네. 겁나 욕 먹겠네요. 그냥 진 것도 아니고 자책골이 하나 있네. 아까 제가 문자 하나 확인해 봤어요.
문자 중계. 1대1일 때 문자 중계 확인해봤는데 이미 그 전반전 때 자책골이 있더만. 수비진 좀 욕좀 먹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그 북아일랜드 야빴어. 북아일랜드 야빠서 그런 거고. 근데 사실 북아일랜드가 사실 우리가 그 월드컵 그 모의고사로 하기엔 사실 좀 그래요. 그 몰라, 자책골만 아니었으면 지진 않았을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한순간의 실수가 그런 골이 날수 있다는 거를 그 철저하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가전은. 그 A매치로 하는 그 평가전은 이기고 지고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몰라, 제가 이제 경기를 못 봤으니까 아프리카 TV가 그 뭐냐, 아프리카 TV가 그 경기 중계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 과정은 못 봤는데, 경기 과정이 어땠는지는 이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나름 잘 경기력이 좋았는데 진 경기들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좀 나름 잘 했는데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 지는 경기들. 90분 내내 못했으면 욕먹어야지. 근데 한 2, 3분 못했는데 지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때의 약점을 보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월드컵까지 시간은 남았어요. 지금 욕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일단은 국대 선수들이 노는 거는 아니잖아요. 노는 거는 아니니까 좀 욕은 안 해. 지금 그쵸, 그럴 수 있단 말이야. 프랑스가 콜롬비아한테 역전패 당했지. 우리도 콜롬비아 이긴 적 있잖아요. 콜롬비아 완전히 눌러버렸, 발라버렸잖아, 우리. 그러니까 이게 그 스포츠 경기는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기는 게 이해 안갈수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평소 실력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있어요, 충분히. 어제 KBO리그 개막전도 그랬잖아요. 작년 시즌 꼴찌 팀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9등 삼성 두산한테 이기고 그 10등 KT 1등 기아를 이겨버렸잖아요. 그 뭐냐, 강백호 선수 데뷔 타석 홈런 쳤잖아. 강백호 선수가 진짜 미쳤다면서요? 제가 그 경기 살짝 보다가 성남 갔었는데 진짜 강백호 선수 미쳤더라. 그러니까 삼성도 이번에 전력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강민호 선수 데리고 왔잖아, 이제. 아마 강민호 선수가 롯데를 상대로 이제 복수일전에 그런 경기를 한 거지, 어떻게 보면. 투수 리드 해가지고. 아니, 삼성 두산하고 붙었지? 어쨌든.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거잖아요. 그, 국대 포수 매치였잖아요. 두산 포수 양의지 선수고, 삼성 포수 강민호 선수고, 둘다 국대 포수잖아. 양의지 선수는 이제 최근에 국대가 된 선수죠. 최근 들어서. 강민호 선수는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그거고. 하여간, 독일 2승 1무, 멕시코 1승 1무, 스웨덴 1승 1무 1패, 대한민국 3패? 글쎄요. 3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3패면 욕먹어. 근데 3패면 욕먹는데 3경기 다 1점 차로 3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크게 욕은 안 먹을 거야. 거의 대등하게 하다가 3패 나가는 거는. 2014년 호주가 욕안 먹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완전히 그 승부 포기하고 3패 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는데 못한 거하고 지는데 잘한 거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잘 지는 경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스포츠가. 그 이게 잘 지는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경기에서는 잘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할수 있는 경기. 우리가 독일 월드컵 지난밤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독일 월드컵 때 욕을 안 먹은 이유가 프랑스하고 비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력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방심하고 밀린 경기는 없어요. 독일 월드컵 때 최소. 그래서 우리가 욕을 안 먹는 거야. 2승을 뭐 2승 1패? 글쎄요. 2승팀이 두 팀이나 나올까요? 요즘 월드컵에서 그 3승 2승 1패, 1승 2패, 3패 이런 조가 아니면 2승이 두 팀이 나오진 않아요, 보통. 그 3승 팀이 나오지 않는 한 이게 솔직히 저도 이게 축구 쪽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독일은 조 1위는 할것 같은데 3승은 아닐 것 같아요. 3승은 확실히 아니야. 독일이 조 1위인 건 맞아요. 그런데 2위, 3위 사이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 왜냐면 멕시코나 스웨덴이나 대한민국이나 셋다 월드컵에서 그렇게 꾸준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팩트야. 꾸준한 나라는 아니었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스웨덴보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 횟수는 많아요. 이상해. 몰라, 대한민국은 이제 계속 그 꾸준히 연속 진출을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사실 그래요. 아무리 그 아시아에서 예선을 치르고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이게 본선을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그 유지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 정도 성적 유지하는 것도. 세계에서 32 나라만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그 경쟁을 뚫고 올라왔다는 것부터는 그래, 본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이야. 그러니까 그 유럽도 약체는 약체예요.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나라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어떻게 뭐 조대진 운이 잘 걸려서 올라올 수 있었잖아요. 2010년 때. 그리고 우리한테 망했잖아. 첫 경기부터.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면요, 진짜 스포츠는 단순 통계로만 볼 수는 없어요. 경기 뚜껑을 열어봐야지 하는 거예요. 물론 데이터가 승부를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줄수 있어요. 그거는 저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자로서는 그거는 공감을 해. 하지만 데이터만 맹신할 수는 없어요. 경기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퇴장을 당하면서 분위기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프랑스 월드컵 때 멕시코 상대로 선제골 넣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와, 대한민국 16강 올라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직후에 선제골 넣었던 하석주 선수 퇴장당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분위기 뒤집혔잖아. 망쳤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쭉 망했어. 그런 것처럼 분위기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그 거울 삼았기 때문에 2002년 때 대한민국이 카드 숫자 제일 많았어요. 거의 주전 선수들은 카드 한 장씩은 다 받았다 보면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페어플레이 상 받았잖아요.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카드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철저히 배웠다는 거야, 우리는.
그 프랑스 월드컵 때 하석주 선수가 그 퇴장당한 사례로 그런 좀 진짜 너무 쓰디쓴 맛을 보면서 배우긴 했지만 채팅방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분명 배울 점은 있었어요. 해가 그랬고 네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사실 오늘은 네 그렇게까지 길게는 안할 거고 한 어우 근데 오늘 나 되게 짧게 방송하려고 했는데 어제보다 사람 더 많이 온다? 물론 어제는 제가 좀 약간 늦게 켠 것도 있어요. 어제는 제가 조금 늦게 켰는데 그 제가 어제는 야외 촬영 갔다 와서 좀 늦게 켰는데 몰라 오늘은 내가 그 지금 공지를 올려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공지만으로도 굉장히 그 어그로가 끌리고 있나? 네, 제가 지금 그 낮방송과 관련해서 대놓고 완전히 어그로성 제목은 안쓴게 이따가 낮에 같이 방송할 분이 녹방을 켜놨어요. 공지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제 해놓은 것도 있고요. 몰라, 이따가 다시 보기 남길 때는 아마 방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보기 남길 때는 아마 방제 바꿀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물론 아프리카 TV에서 좀 교육 방송 좀 열심히 챙겨보는 BJ 그 시청자들이라면 아마 저하고 그분의 관계는 네, 어느 정도 알 것이다. 서로 이제 각자 소식 챙기고 그 정도죠. 뭐 BJ들끼리 원래 친한 BJ들은 그러잖아요. 오히려 이제 사실 그래요. BJ들은 뭔가 같이 방송을 하고 그런 게 아니면 사실 따로 이제 만나긴 되게 힘들어요. 각자 자기 방송 하니까.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아마 사실 어제도 그 그래놓긴 했는데 오늘도 제가 그좀 뭔가 따로 뭐좀 작업 좀 해놓고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그렇게 길게는 못하고 작업은 미리 해놓고 일은 좀 해놓고 나가야 돼가지고 진짜 약간 그래요. 저도 진짜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시간이 한 성당 가는 시간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성당에서도 가끔은 막 진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있어요. 성당에서도 약간 그 정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거기서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그건 일 때문에 간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럴 때가 사실 좀 힘들고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다른 동네 성당을 갈 때가 있어요. 다른 동네 성당을 가면 그때는 진짜 그냥 편하게 미사만 하면 되거든. 편하게 미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그럼 편해지죠. 그럴 때는 굉장히 편해요. 가끔 그래야 될 때가 있고요. 좀 약간 마음을 다잡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따 그 저기 성북동에 길상사를 가요. 이미 그 참가 인원 모집은 끝났고요. 제가 와일드카드를 꼈고요. 제가 와일드카드가 됐고요. 그 뭐냐 제가 와일드카드가 됐고 네 저는 아마 그 한성대 입구역부터 아마 쭉 걸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한성대 입구역부터는 아마 좀 걸어갈 것 같고요.
아마 좀 그런 걸어갈 것 같고, 예, 어쨌든, 한성대 입구역에서 그냥 좀 걸어가야지. 한 2km 정도 걷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북동길 따라서 그냥 쭉 올라가 가보면 될것 같고, 아마 근데 오르막일 것 같기는 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계속 방송 좀그 접속이 막 튕기는 건가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는 그쵸 그 하여간 뭐 야구 관련 기사도 미리 써놓고 나가야 될것 같아서 제할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가 진짜 저는 그런 거예요. 정말 그 뭔가 일거리를 내려놓고 편하게 쉴수 있는 날이 없어요. 쉬더라도 그 낮이나 밤에 그 개발자 꼼수요 뭐요? 그 낮이나 밤에 좀 뭔가 그 낮이나 밤에 다른 일을 해놓고 한 반나절 정도는 약간 쉬는 적은 있었어요. 반나절 정도 쉰 날은 있었는데 그 이상은 뭔가 한 반나절 이상 뭘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진짜 아파서 하루를 통째로 쉬는 날이 있긴 한데 아파서 쉬는 건 쉬는 게 아니죠. 아파서 쉬는 거는 쉰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진짜 그냥 마음을 편하게 쉴수 있는 날이 없어요. 진짜. 그렇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을 내려놓고 쉴수 있는 날이 없고, 그래서 제가 계속 자야 되는데 잠을 막못들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자 활동한다고 했잖아요. 기사를 써야 되잖아. 근데 글이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 뭔가 그 제작을 하는 게 동영상 촬영 동영상 그 편집하는 것도 그렇고 기사 쓰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방송 컨텐츠 준비하는 거할 때도 있고 그 약간 정말 이게 손에 안 잡히는 날이 있거든요. 손에 안 잡히면요 진짜 하루 종일 뭔가가 안 돼요. 이제 그런 슬럼프가 되게 막 며칠 지속되고 그러면 그럴 때 진짜 마음이 힘들죠. 그런 게 지속되면 그게 힘들어지고 또 그런 게 힘들어지면 그러니까 그게 약간 악순환이 좀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악순환이 한번또 이어지면요 굉장히 오래 이어져요. 좀 그거를 좀 끊고 싶은데 지금 제가 한 반년? 지금 한 반년 정도 그려오고 있어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진 게한 반년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악순환이 반년 정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좀 이번에 그런 좀그 악순환 좀 어떻게 잘 내려놓고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따가 낮에 그 기상사를 가게 된게참 운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운이 좋은 거죠. 와일드카드로 갈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성당을 다니지만 절에 가서 좀 나름 마음 좀 정리도 좀 해보고 물론 저는 그래요. 가끔 제가 이제 성당을 다니니까 다른 동네 성당에 화장실을 급하게 쓸 때가 있어요. 막
어디를 다니다 보면 제가 진짜 그 제가 진짜 다른 동네 화장실 진짜 급하게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다른 동네 성당 화장실 가면 왠지 화장실만 갔다가 나오긴 그렇잖아요. 성당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뭐 이제 성체조배라고 있어요. 미사를 하지 않는 시간대예요. 그 성당에 가면요. 그 제대의 감실이라고 있어요. 성체를 그 모셔놓는. 그 감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혼자 조용히 그 기도를 하는 거를 성체조배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라도 한몇분 기도 좀 잠깐 하고 나올 때가 있고. 근데 가끔 그런 게 있다. 그 잠실 본동에 가면요. 그 잠실 세내역 있잖아요. 그 잠실 세내역 저기 잠실 거기가 원래 잠실동이에요. 그 잠실역은 원래 신천동이고. 그래서 그 잠실 세내역으로 가면요. 그 그러니까 잠실 세내역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는 그거예요. 거기가 원래 잠실동이니까 잠실 이름을 붙여야 되겠고, 신천이라는 말을 그 우리말로 바꾸면 거기가 세내가 돼요. 아마 그 신천지라는 그 단어 때문에 아마 바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잠실 세내가 된 건데, 잠실 세내역 4번 출구 그쪽에 그 술집 많은 그 번화가 있잖아요. 오락실 한두 개가 있고, 거기 가면 그 플레이그라운드고 그 뿅뿅 게임랜드 있고 바로 그 옆에가 잠실 성당이 있어요. 그 술집 있는 그 번화가 그 떡하니 그 사이에 성당이 있어요. 가끔 거기 화장실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깐 기도라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있죠. 그렇게라도 또할 때가 있고 그래서 가끔은 막 다른 동네 가면 근처에 성당 있나 뭐 이런 걸 찾아봐서 이제 다른 동네에서 다른 지역에서 스케줄 끝나고 그런 요 동네 성당 미사 시간이네 하면 가끔 미사 보고 올때 있어요. 그 코엑스에서 가끔 일 보고요. 그 근처가 이제 뭐 삼성 1동 삼성 2동 뭐 그런 성당이 아마 조그만 데가 있고 조금 큰 성당으로는 저기 청담동 성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코엑스 갔다가 제가 청담동 성당에서 미사 보고 집에 온 적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고 뭐 나름 그 마음을 아무래도 이제 BJ 같은 경우는 감정노동이잖아. 감정노동이니까 되게 그런 마음을 좀그 가다듬어야 그될 때가 있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그런 멘탈 관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저는 더더욱 멘탈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고. 사실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길상사를 가고 싶었어요. 길상사 가고 싶었고 어떻게 이제 한나님 방송에 같이 출연하게 됐고 아마 가서 좀 좋은 시간 보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따가 11시까지 길상사로 도착을 해야 돼요. 11시까지 길상사로 도착을 해야 되고 제가 거기를 맞춰서 가려면 아무리 늦어도 집에서 한왜 가지 마요? 아무리 늦어도 제가 오늘 아침 9시 20분에는 제가 집에서 나가야 돼요. 9시 20분에는 집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컨디션을 맞춰야 되잖아요. 컨디션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일단 지금 결과적으로요. 제가 지금 화장실을 가야 돼요. 화장실 좀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방송은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따 낮에 한나님 방송으로는 제 얼굴 볼수 있고요. 오늘 밤에 갔다 와서 방송 켤게요. 갔다 와서 방송 또 켜면 되지. 밤에 방송 켜면 되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그 공지 차원에서
방송 켰다고 보시고요. 이따 방지를 바꿔서 다그난 11시 한나님 방송으로 오세요. 이렇게 다시 보기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따 낮에 한나님 방송 올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제 방송으로는 이따가 그 밤에 만날게요. 자, 이따가 봐요. 안녕.